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시장에 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자가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투자 전략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미크론의 충격이 오기 전에 지난주에 또 중요한 이슈였던 금리 인상. 한국은행이 결국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예상은 하긴 했지만. 자, 이러면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도 좀 세워둬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금리 인상 하게 되면 뭐, 가장 크게 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금융주 관련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은행권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건 뭐 예금금리나 대출금리가 다 올라갔다는 건 아실 거고요. 제2금융권 쪽으로도 이제 이런 금리 인상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지난주에 이제 그러니까 DB투자증권에서 증권사 처음으로 신용융자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적용은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일단 각 기간별로 뭐 신용금리가 다 차등화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0.3%를 인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인상하는 이유는 뭐 그 증권사들의 이제 신용금리가 보통 CD나 CPI 등이 연동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를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지금 당장 이제 모든 증권사가 올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신용금리가 기준금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이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갭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올린다라기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관점에서 뭐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증권사의 뭐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은 뭐 사상 뭐 상당한 부분 이제 증가를 했고요. 게다가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계속 증가를 했는데 이게 사업부별로 좀 나눠지는 분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PO나 이제 자기 매매, 증권사 자기 매매 쪽은 이제 수익이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거래와 관련된 이제 수탁 거래소 수탁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한 6.7% 전분기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테일 관련된 부분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뭐 증권사 내부에서도 뭐 사업부별로 별도의 이제 그 계산을 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따지면 리테일 사업부 입장에서 보면 신용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이제 당위성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그 신용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빚을 내서 이제 투자하시는 그런 신용 거래가 상당 부분 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되면 거래량이 최근에 좀 많이 줄었는데 거래량이 좀 더 줄어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신용 융자 비율이 좀 많았었던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아마 이 관련된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신규 매수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들, 증권사에서도 신용융자 이자율을 조금 올리려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도 있다는 것을 양면을 함께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